반갑습니다. 저는 백이범이고요그 일단 저는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물리학 선택자 거수. 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네. 그래서 일단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그 전체적으로 6월 모평의 의의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전 준비를 해야 되고 6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교훈 삼아 이후의 학습 뭐, 계획들을 짜서 후반기 학습을 이어나가야 될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시 기조의 변화, 예상되는 기조의 변화, 뭐 평가원이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등등의 그 내용은, 공통된 내용은 백호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걸 전제로 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물리는 올해는 좀 출제 경향이 상당히 많이 변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평가원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뭐 국영수 영역에만 뚜렷하게 적용될지 또는 탐구 영역에 적용될지는 아직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 올해 6평을 좀 속된 표현으로 까봐야 알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의 단기 목표는 6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뭐 재미삼아 예측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제 역학 세문항 보통 이제 물리학 선택자분들은 아시죠? 역학 세문항 역학계 유형, 역학계 플러스 빈면이죠. 그 다음에 충돌 유형,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유형, 요세개로 변별력을 좀 잡고요. 거기에 보통 돌발적으로 전기력 합성이나 자기장 중첩, 거기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하고 싶으면, 뭐 특상이나 연력학을 건들죠. 그게 보통의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올해는 걔네들은 지금 언급했던 그 문항으로 치면 일곱 문항에서 8 문항 정도 되는데, 이제 걔네들은 안 건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 또는 뭐 계산량의 측면에서도 계산량을 너무 이제 어, 복잡하게 출제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작년부터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조금 어할만한 부분이 뭐 다이오드 같은 걸 가지고 회로를 약간 경우의 수를 많이 집어넣어서 17분에 다막 집어넣어서 학생들을 당황케 했잖아요. 이제 그런 류의 돌발 상황들이 오히려 전체적인 등급을 좌지우지하는 뭐 시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뭐 그런 식의 난이도 조절을 올해는 시도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상은 하겠지만, 보통의 이제 전통적인 킬러 다섯 문항, 역학세계 전기력 자기장, 요거는 예상을 크게 벗어날지 않을 것 같고, 보통 들쭉날쭉 조절했던 특상이라든지, 연력학이라든지, 또는 다이오드와 정류회로 문제라든지, 또는 전반사 문항. 이번 사월 학평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전반사 문제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아직은 뭐 입시 초반이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문제풀이의 어떤 숙련도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그런 좀어 상황들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채점 결과들을 보면 좀 되게 아쉬움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기출 유형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뭐 그런 상태, 전체적인 수험집단의 평균학력으로만 보면 아직 기출 회독 수가 좀 충분치 않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걱정은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고르게 학습하는. 아직까지는 어떤 특정 주제에 몰빵하지 말고 전 범위에 좀 고르게 학습해야만 올해는 좀 점수가 더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버리는 주제 없이 전 영역 꼼꼼하게. 특히 2등급 이상의 좀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학생들은 역학세 문항이랑 전기력 자기장. 전통적인 킬러 주제 다섯 개에서 한 적어도 자력으로 세 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춰야 되죠. 컷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력학 특상, 정류회로, 전반사. 네 가지 주제 같고요. 저는 좀 특이하게 하나 더 꼽아보자면 광전 효과도. 난이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주제인 만큼, 저는 이제 후반부에 이제 내는 커리큘럼에 광전 효과나 물질파를 가지고 조금 많이 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뭐그 부분에 특별하게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출제된 적은 없지만, 물리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난이도를 역학 못지 않게 올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들을 좀 발견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BS 규제는 물리는 이제 자료 해석 유형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화생지에 비해서는. 풀이형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만큼 EBS 연계의 중요성은 해마다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특이한 문항들이 간혹 있는데요. 근데 올해 EBS 같은 경우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좋은데 약간 계산량을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올해 기조하고는 그렇게 맞을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좋은 교재인 만큼 풀어보시면 좋지만 보통 뭐 제가 제공해드리는 변형 모의고사 정도만 풀어보셔도 크게 부족함은 없을 것 같은 뭐 EBS에서만 출제하는 아주 독창적인 유형의 문제는 올해는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거 연계 에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일반론이라서 뭐 문제의 표현을 이해하고 풀고 빠르게 정확하게 답을 구하는 단계 3단계로 보통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지금 시기에는 효율성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사월학평의 결과만 보더라도 아직은 풀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과제인 것 같고 문제 풀이 속도를 지나치게 좀 의식해서 또는 시험 이제 두 차례 치렀잖아요. 현역들 같은 경우는 사월학평, 사월학평 두 차례 치렀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하구나, 시험의 운영이 되게 중요하구나, 효율적 풀이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뭔가 실무학습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기출 끝낸 학생들 한번손 들어 볼래요. 기출을 끝냈다. 여기서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3회독은 했어야 됩니다. 3번은 풀었어야 된다. 거의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보통 이제 기출을 1회도 끝내면 문 제가 권장하는 게 엔제 한권 정도 병행해라. 주제별 엔제, N제, 유형별 엔제 N제 한권 정도 병행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다 끝내기도 전에. 시험 몇번 보고 나면, 아, 나는 운영에 문제가 있구나, 시간 안배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보통 선생님들 슬슬 시, 실모가 나오잖아요. 보통 빠르게 나오시는 분들은 5월에도 나오고 7월에도 나오는데 특히 6평 끝나고 나면 확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작년에도 보면 그러니까 저도 뭐 책임감은 있습니다. 실모를 내긴 하니까 많이 내긴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저걸 다 풀려면 아, 7월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근데 저는 6평에서 안정적으로 2등급 이상을 찍지 않는 학생들이 섣불리 실모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풀이법이 라든지 유형별 풀이법이라든지 그런 그것에 대한 어떤 숙련도들이 개별 문항을 풀었을 때 충분히 풀수 있다. 수준이 되지 않고 실모로 넘어가는 것은 그게 학습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6평을 통해서 충분히 진단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준별 학습 가이드는 이제 목표인데요. 목표야 뭐 다들 이제 원대한 꿈을 꾸시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는 반드시 1등급 아니면 만점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저는 6평 이전에 n 제두권 정도는 독파를 했었어야 된다. 뭐 기출 개념은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엔제를 한 권에서 보통 여름때 한권더 풀면 좋은데 대부분 엔젤을 충분히 풀지 않고서 그래서 제가 올해 커리큘럼에 가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작년과 좀 다른 부분은 실모를 조금 다 후방 배치했어요. 작년에는 이맘때도 실모를 막 냈었는데 제가 뭔가 학생들에게 조급함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서 올해는 상반기 엔젤을 더 강화를 했고 후반기는 실모 위주로 그렇게 편성한 이유도 조금 좀 멀리 내다보고 커리큘럼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뭘 사서 풀고 무슨 강의를 듣고 이런 것들에 너무 이제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본인의 학습 상태를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중위권이나 하위권. 안타깝지만 좀 시간 관계상 묶을게요. 예를 들면 3등급 이하. 목표가 3등급 이하는 아닐 텐데 지금 현 상태가 3등급 이하인 학생들. 약간 이제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념 기출을 채 끝내지 못한 가장 최악이죠. 6평 근처가 됐는데도 개념을 이래도 을 못했다. 또는 기출을 아직 싹다 풀지 못했다. 이래서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어,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느낌은 있더라도 기출을 한번더 풀어보고, 또는 엔젤을 한건 정도 병행하기를 좀 권장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념 기출을 했는데 또 기출 3회도까지 했는데, 원치 않는 점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학생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택과목 변경까지도 고려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기회비용이 크게 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 여름 때 어, 유형별, 뭐 6평이라든지 4, 4월 학평 뭐 이런 데서 발견된 자기 약점들만 콕콕 집어서좀타겟팅해서 약점들을 빠르게 소거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6평에서 저는 그 이런 전략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일단 이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2주가 남으면 2주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던 공부 본인이 뭐 기출이나 개념 또는 뭐 엔젤을 풀고 있었다라고 하면 하던 공부를 좀 안성도 있게 마무리 하자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그런 걸 이제 권장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근데 저는 보통 평가원 시험 전, 학평은 아니고요. 6평, 9평 정도는 리허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마음가짐이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지만, 2주 뒤에 수능이 있다라면 나는 2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습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며칠 전에 4월 학평을 치렀기 때문에 뚜렷하게 자기 약점이 좀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나는 운동량 보존에서 상대 속도가 융합된 유형에 특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마찰 구간이 제시되는 손실 유형, 빗면과 결합된 손실 유형이 나는 특별히 더 어렵더라. 또는 열 효율 계산을 동반하는 연력학적 과정 이해 문제가 나는 아직도 익숙치 않아. 그러니까 몇 가지의 또 뚜렷한 약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뭐 보통 보니까 이 컷이 37밖에 안 되는 걸 봤을 땐 약점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이제 펼쳐놓고서 2 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던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 뚜렷하게 몇 가지 정도 한두세개 정도를 이 시간 동안 확실하게 소고해 보겠다 약간 도전을 하는 거죠. 6평 때는 나는 다시는 충돌 문제를 틀리지 말아야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점과 득점은 사실 백지장 한장 차입니다. 이 그것과 관련된 풀이법 또는 효율적인 풀이법 또는 풀이 팁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두세 가지 정도 정해놓고 공부했을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전략이 있는 것이고 또 개별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전술적인 측면의 학습이 있을 텐데 이렇게 단기간의 학습에서는 전술적인 뭐 운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개콕 집어서 이번에 6월 학평 때 반드시 맞춰야지. 그래서 적어서 3점에서 한 5점 정도, 구체적인 점수로 보면 한 3점에서 5점 정도는 점수를 좀 올려야지. 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학습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것이고, 저는 이제 커리큘럼은 저희 그 자료집에. 어, 등급별로 또는 수준별로 뭐 이런 강좌를 추천한다 또는 뭐후반기에 이런 커리큘럼을 운영하겠다라는 것들은 전체 공통된 얘기는 아니어서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저의 당부는 그렇습니다 어, 일단 출제 경향이 많이 많이 변하니까 제 예상에는 또는 평가원의 어떤 발표를 보면 고르게 공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예전에 중상, 어, 중상급 난이도로 출제되었던 특상 연력학 전반사, 다이오드 회로, 이네 가지 주제는 특별히 좀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이주 남은 시점, 하던 공부도 매우 중요하지만 조금 좀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한두세 가지 정도의 아주 구체적인 약점 유형들을 집중 공략해서 유월학 평 때는 반드시 맞춰내는 뭐 그런 승리의 경험들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